신랑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랑 한 8년 사귀면서 나름대로 이제 프로포즈를 멋지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예상대로 잘 되지 않아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검색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매직하우 마술사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쉽고 멋지게 프로포즈를 준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무쪼록 뭐 열심히 연습하고 또 배우고 하니까 예상이 좋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아, 잠깐만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가 일단 저 프로포즈 가든 순서는 상관없고 일단 제일 자신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반으로 예쁘게 접어서 신호를 주게 되면 오! 평범 5,000원짜리 받게 되네. 자, 5,000원짜리. 네, 5,000원짜리. 자, 손을 다리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구. 어디 있을까? 어? 다시 그리고 내가 다시 주먹을 쥐고 손에다가 이렇게 다 넣어볼게. 자, 자, 아, 자. 오? 잘한다. 아이고, 스펀지를 제가 하면 오, 선생님. 스펀지를 여기다가 알겠습니다. 제가 헷갈리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됐어. 좋아요. 좋아, 좋아.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신호 보내면 펼쳐보세요. 얘기해야죠. 펼쳐보세요. 두 개 넣으면
결혼을 했어, 둘이서. 그런데 이제 아기가 나왔어. 어. 아마 하나는 주머니에 놓고 하나는 왼손에 놓고 하나는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 하나요? 맞아요? 세 개를. 아, 모르겠어요. 나 모르겠는데 일단 세 개가 됐어요. 자, 내 손에 들어가고 하나는 주머니에 들어가고. 그러면 얘는 몇 개야? 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하트를, 이 세 개의 하트를 집어넣어. 이렇게 왕한테도 그랬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엽죠? 오빠. 이거는 희아가 되게 기억이 좋지. 네. 어떤 중에서 주니까 반만 그리고. 얘를 반만 여기 넣어주세요. 그리고 얘도 반 여기 넣어주세요. 됐어요? 얘도. 어? 자, 이거 했어요, 맛으로. 난 안 했어요. 어떻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보면은 내가 품에 나오는 걸로 찍었거든? 그래서 이거 당신 될 수 있을까? 예? 나 지금 9시에 했잖아. 그래? 일단 기대하는 거니까 일단 줘봐, 얘를. 그리고 자기가 알던데 하여튼 나는 느낌이 좋은데 보여보자. 그래? 어? 에이씨 망했네. 에이씨 되게 결혼을 잘할 수 있는 중이야. 이거 봐. 이건 그냥 판때기고 얘는 뭐예요? 그냥 평범한 노래네. 뭔지 그래서 뭐 이상한테 잘봐? 잘봐? 하! 자기 기를 받아가지고 하! 씨, 감사합니다. 5만원 나왔어요. 후기에 주는 거야? 어. 얘가 긴장하지. 돈이 안 돼. 비싸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내가 평범한데 불평하게 일단 잡아놔. 이렇게. 이걸 막혀줘. 이거 어떻게 했어, 자기야? 내가 완전 팔꿈상 가파에 올라가서 도사님한테 신대림을 받았다고. 지금 도사님한테 신대림 받아서 내가 얘를 만나고 했잖아, 숫자를. 어, 13, 77, 55. 13, 77, 55, 25. 근데 마지막 나왔네? 마지막 나와야 할 숫자가 7이야. 맞아? 어, 7 안 나왔어. 그리고, 와, 흔들어버려. 자,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실수다. 그리고 연습이 참 부족한가 미안해. 이렇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이 카드를 내가 신호를 주면 사랑해요. 응? 노트북 어디 있었어? 사진 좀 보고 있어요? 아, 저 사진! 이게?
근데 누구 보였어? 이상한 사진도 많은데 자기야? 그래도 그거 보면서 들어 세상에 불도 없는 나의 반쪽 강물이니 보거라 문득 이런 자리를 듣기 같게 돼서 너무 미안해 내 남자친구는 언제 프로포즈하나 세워라 외워라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겠지 사실 두 달 전부터는 모르게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나름 기획하고 준비했는데 전부 다 실패했어 그러면서 결혼 날짜가 다가왔고 점차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 지금 내 계획은 10억짜리 크루즈 선박을 통째로 빌리고 KBS, MBC를 다 불러서 프로포즈하고 싶지만 그만한 들려오는 게 참 슬프고 아쉽다 오랜만에 펜을 들고 크루즈를 하니 너무 어색하지만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할 테니 잘 들어주길 바래 28년 전 너를 처음 만난 장소 학교 같은 스승을 모심으로 우리 인연은 시작되었어 지금 이 상황에는 그때 널 보자마자 반했다고 이야기함이 좋겠지만 솔직히 시험실이 맛이 나든다 28년 전 어떻게 기억하겠노 우리가 결혼할까라고 상상을 했겠나 너도 그렇겠지만 난 매 순간 설레이고 믿기진 않아 이런 게 하늘에서 맺어준 천사적 운이라고 생각해 지난 월요일 우리가 만난 지 정확히 8년째 되는 날이었어 횟수로는 2926일이야 앞으로 함께해야 할 세월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연애로 치면 긴 시간이고 생각해 8년 전 내가 너에게 진심을 담아 용기 내어 고백했던 거 기억하니? 20살 초 철없던 시절 너에게 아픈 상처만 주고 떠났던 날 용서해달라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면 정말 잘할 거라고 했던 말들 이제 보잘것없던 날 받아주게 되고 그렇게 노안한 시작하게 됐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 돌이켜보면 본의 아니게 8년 동안 너의 눈에서 눈물만 흘리게 하고 마음의 상처만 줬던 것 같아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글을 쓰면 절실히 깨닫고 있어 이렇게 못난 날 받아주고 챙겨주는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다는 걸 고맙기도 하지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망원처리 못다 여전히 부족하고 너에게 사랑을 주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서로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네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하루하루 노력하며 아끼며 사랑할게 비록 지금은 가진 건 없지만 마음만큼은 네가 세상에 어떤 누구들보다 부럽지 않도록 정말 평생 아끼고 사랑할게 네가 있기에 난 좋은 사람이 되고 네가 있기에 난 살아갈 수 있어 앞으로 나온 평생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와 결혼을 해주세요 사랑해요 축하해 기분이 좋죠? 나와 결혼해주세요